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 중요 시대.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보다 더 높은, 더 많은 0.5% 금리 인하. 원래는 0.25 정도로 대부분 예측을 했었지만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장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의 사인인가? 아니면 이게 큰 유동성의 부여로 인한 긍정적인 시장의 시작인가? 뭐 계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의 지난주 흐름만 놓고 보시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수가 1%대 중반, 러셀 2000은 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보시면 지금 올해 연말까지 4.25에서 4.75 정도, 즉 지금 현재 금리 대비해서 최대 0.5%포인트 정도 더 인하, 그럼 두 번 만나는 앞으로 11월, 12월에 0.25씩 내려주는 가능성, 이게 최대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의 숫자를 보시면 3.0에서 3.5 정도니까요. 또다시 추가적으로 1% 이상 금리를 내려준다. 뭐 이게 지금 현재 예측입니다. 그러면 8번 만나는 것 중에서 4번 정도 또는 5번 정도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번이나 내려주게 되면은요, 올해의 요걸까지 포함시켜서 1.0 플러스 1.25, 그럼 2%포인트 이상 내려주는 거죠. 너무 빠른 내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갖고 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살짝 올린 거죠. 2.5 정도로 봤었을 때 지금 2.75에서 3.0 요 숫자가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기로 놔두고 있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금리를 원래의 예측하고 있는 뉴트럴 금리, 중립금리보다는 좀 높은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숫자를 3.0에서 높게는 3.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을 저희는 3.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5.5에서 마이너스 2%를 떨어뜨리면, 그래서 200bp 요거를 중심점으로 두고 얘기를 계속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미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GDP 성장률은 변화시킨 게 없고요. 장기적으로도 1.8%만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실업률을 조금 높였고요. 예측치보다 올해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낮췄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원도 마찬가지로 낮췄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안 좋다.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더 낮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보시면 5.1 이렇게 예측했던 것을 점도표에서 4.4로 인하했고요. 지금 내년도도 3.4, 그리고 내후년도도 2.9. 그러니까 살짝 낮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페드워치 CME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너무 시장은 빨리 인하되기를 바라요. 미리미리 벌써 이렇게 0.5, 0.25, 0.25 이렇게 떨어뜨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3.5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보다 더 밑으로 빠뜨리는 케이스, 그것을 언제 도달하느냐. 예,
내년 3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정말 걱정하는 숫자인 3.0보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 요것은 지금 보시면 언제죠? 내년 9월달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 펀디멘탈이 튼튼한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를 빨리 내려주면요, 거품으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도까지 내려주면은 인플레이션 자극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틀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고 이렇게까지 빨리 내려줘야 되는 케이스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때 다 도망가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피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바라고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를 이제 앞으로는 한번 0.5 내려줬으니 만날 때마다 최대 0.25%씩만 내려주고 어떨 때는 좀 쉬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봤었을 때 200bp 이하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수준, 왜냐하면 1년 동안에 8번 만나기 때문에 0.25씩 내려주면 2% 내리는 겁니다. 그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스케줄로 보면은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그 1년 동안에 200bp 이하로 떨어뜨렸을 때의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2개월 뒤에 100%의 상승률로서 100%입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13.9%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미디언 값은 10% 정도 된다. 그러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금리를 오히려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200bp가 아니라 막 300bp 내려준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두렵게 만드는 케이스가 되고요. 200bp보다 덜 내려줬다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케이스로 간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건 더 안 좋은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그럼 여전히 지난주에 시장은 올랐고 이번 주 월요일도 조금 올랐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듯이 지금 선거해에 올해 정말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과거의 평균을 보시면 이렇게 9월달 10월 9월달 10월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연말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결국 펀디멘탈을 잘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통 이제 한 달을 반으로 나누어서 월 상반 하반 이렇게 보면서 퍼포먼스 평균적으로 1950년 이후에 2주의 평균을 구해놓은 숫자들인데요. 보시면 가장 안 좋은 때가 언제냐면 지금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9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9월의 하순 이쪽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올랐죠. 이번 주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과거의 평균으로 놓고 보시면 10월의 첫 두 주, 그리고 10월의 두 번째 두 주, 그리고 11월의 전체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해라서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연말이 지금 지수보다 높게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저희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펴자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9월이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제법 들어온다고 하면 빠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상존합니다. 과거에는 20% 미만이던 게 크게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게 다시 떨어질 경우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높게 보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보시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딱 50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반반. 반은 좋게 보고 있고 반은 나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의 분석을 보고 계시면 사실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훨씬 높다. 리세션 가능성 정말 낮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실업청구권자 수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걱정하시지만 다시 빠지고 있죠. 또 시카고 연은의 국가 재무 상황 지수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많이 이징이 되고 있잖아요. 올라갔던 게 이징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금리를 뚫어뜨렸다.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요 정도?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992년이 가장 보시면 빅컷이 32년 전에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 금융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정말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입니다. 실질 기준금리에서 실질 GDP 성장률을 뺀 숫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보시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라고 칩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해요. 그게 지금 2.5%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의 실질 기준금리는 2.5%인 거죠. 근데 지금 실질 GDP 성장률이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되죠? 지금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밑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루스하다. 아주 아주 타이트하지 않다. 긴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기준금리를 0.5 떨어뜨렸고 앞으로 계속 떨어뜨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GDP 성장률이 막 올라가지 않고 막 떨어지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딱 요 수준인 거죠. 딱 0. 그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로 가는 그런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장단기금리 차 역전현상의 해소를 가지고 10년 마이너스 2년의 해소를 가지고 경기 침체 얘기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1.07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를 1% 내리는 거 까지 전혀 문제 없다. 추가로 1.25% 내려주는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0.5% 내려줬습니다. 플러스 1.25 하면은 마이너스 1.75%를 내려주는 정도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이런 환경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여신이 늘고 있다. 최근 연간 환산으로 보시면 8.3%다.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서 8%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요 기간에서는 계속 장이 좋아요. 언제 큰 위기가 오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시기가 올 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은행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자면 은행은 대출을 더 늘리고 싶은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의 예대율이 겨우 70%대밖에 안 되고요. 과거에 은행이 정말 화려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전체 S&P 500의 이익의 30%를 차지했었을 때 시기와 지금 10%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걸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출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은행에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을 보시더라도 14%가 됩니다. 티어1이 위험성 자산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총 자산으로 계산하더라도 8.6. 이때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은행권에서 여신을 늘려주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은행의 지금 여신 심사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떨어뜨렸어요. 가장 안 좋다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 자동차, 신용카드, 상업용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심사 기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을 푸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업 부도수를 걱정을 하십니다. 예,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2만 밑이에요. 그리고 과거 정말로 위기가 터졌었을 때 시기와 계산했었을 때 3만 3천, 3만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 3만이 넘으면 걱정하자. 예,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실업률이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렇게 4.2%까지 갔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예, 얼마? 4.0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4%대가 나오고 있고 전달 대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 숫자를 보고 있으면 대부분 다 이런 숫자입니다. 애틀랜타 페드의 GDP 나오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요. 2.9%. 거의 3% 수준인 거고요. 또 요거를 연간 환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2.7% 정도까지 높게 나옵니다. 미 연준이 뭐라고 하고 있죠? 2%. 네, 훨씬 높은 숫자인 거죠. 자, 뉴욕 연은의 이 GDP 성장률 또한 보시면 3.0%까지 치솟았습니다. 3분기가. 그럼 3분기 숫자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S&P 500의 EPS의 트렌드를 보시면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 이건 저는 여기다 대놓고 쇼트를 때린다? 여기다 대놓고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한다? 네,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주식 80%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국가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자면 저희는 선진국이 물론 달러의 약보합세, 약세 추세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나스닥 100과 S&P 500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을 5%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80, 신흥국 20이고요. 여기서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포트 내에서는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로서 이렇게 포트를 짜기는 합니다. 자, 선진국의 상대적인 매력도로 보시면 딱 나오죠. 나스닥과 니케이입니다. 자, 또한 뭐가 지금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냐면요. 지금 3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이익 증가율 4.6%, 매출 증가율 4.7% 밖에 안 됩니다. 근데 GDP 성장률이 3%가 나온다, 2.7%가 나온다, 그러니까 높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익 증가율은 아마 두 자릿수, 10%대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한다면 이제 10월 뭐 중순부터 나오겠죠. 이게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EPS 증가율,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0%대에서 내년도에는 15%로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맞다면 시장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저희가 M2 유동성으로 계산을 해본 숫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6,250 요 정도가 그냥 완반한 상승이고요. 정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23% S&P 500 그리고 나스닥 19.6%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M2로서 과거의 고점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리고 금리로서 계산했었을 때는 12개월 동안에 S&P 500이 6,767, 연말까지는 6,000을 돌파할 거다. 이런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가상화폐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고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집어넣고 계산하더라도 저희는 올해 말에 5,948, 나스닥 19,227 요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나오고요. 좀 더 멀게 봤었을 때 유동성이 많이 부여되는 케이스 또한 여기서 만약에 이 거품으로 가버린다 이런 케이스가 된다면 7,200, 23,000 이런 숫자도 나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건 M2 그러니까 유동성으로서 본 지표고요. 이건 이제 펀드멘탈로 보는 건데요. 저희 계산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지지만 그래도 10년 국채금리는 3.7%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적정가치가 5,967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측은요. 올해 연말까지 5,900에서 6,000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말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을 올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3.5% 떨어진다고 계산을 하면 S&P 500이 7,172 그러니까 25.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년을 놓고 보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보더라도 장을 좋게 보시는 케이스인데요. 그런 모습이 지금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의 순자산 유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달러 레버리지 포지션은 그래도 많이 청산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달러는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로 가는 케이스. 그렇지만 급격하게 약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중국은 빠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BOA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 고객 자산 비중을 보시면 주식 61%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 차트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 인하 사이클 때 중소형주를 투자해야 되느냐?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파인 매크로에서 보는 모델로 보면 이익이 이렇게 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종목을 잘 골라서 중소형주를 사는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4년 이후에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섹터별 움직임을 보시면 결국 그로스가 훨씬 더 초과 수익률을 낸다. 이게 나오고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퍼포먼스를 초과로 낸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약간 주식을 아웃퍼폼을 한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지금 63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과하게 그리드, 그러니까 욕심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또 이게 또 내려와서 50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의 영향을 전에도 짚어드렸는데 결국 ROE를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왜냐면 법인세를 인상을 했었을 경우에 결국은 적절한 가치가 요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내년에 10% S&P 500, 나스닥은 17%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확 때려버린다. 그러면 과거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대공황이 오기 전 거품 시대. 왜? 프로텍셔니즘 이렇게 확 올리고 미국만 좋은 거고 다른 나라들의 비용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요 차트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8년까지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과거에 1974년도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65%였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가 전 세계의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확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 지금 45%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15%포인트 정도 는 거죠. 근데 여기서 65%까지 간다라고 치시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S&P 500이 지금보다 120%, 전체 미국 시가총액이 120% 늘어야 됩니다. 다른 지수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계산한다면, 물론 S&P 500이 저렇게 많이 오를 때 다른 것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20%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 증시에 대한 고점을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AI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어떤 이 기대 수익률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국과 대만과 인도와 베트남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GDP 성장률, 여기서 M1 증가율이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따라갈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세션, 중국의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 VC, 벤처 캐피탈 급격하게 빠졌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하지 않는 케이스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50bp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유동성을 푸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 버틸 수도 있어요, 몇 년간. 그 얘기는 항상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보자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형 기술주 AI 관련된 58% IT 업종,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로봇 관련 쪽이 15%, 그리고 바이오 7% 해서 성장주 80%,
가치주 20이고 이 안에서 주택건설 쪽이 12%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금융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원자재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필수 소비재는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의 매력도 리스트 올려드리고요.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M7 상대적인 매력도 올려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요. 자, 미국 기업들의 1위부터 30위 상대적인 매력도라고 지금 올려드리고 이것도 직접 분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IT 업종 1위부터 30위 올려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이 아니고요. 종목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부동산 관련 섹터 저희가 계속 추천을 하고 있죠. 이 안에서도 종목들의 매력도가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섹터, 금리를 내려주면서 소비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들 리스트 쭉 올려드리니까 잘 보시고 직접 공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타이밍 중요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미국에서 수익을 제대로 올리시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와 함께 유동원 글로벌 랩과 함께 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와 함께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